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22절에서 3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대겔과 파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파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손가락으로 쓴 글씨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법원에 가면 앞에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또 동상이 있는데요. 여신이 세워져 있죠. 그리스 신화, 디케라고 하는 여신.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치아 여신으로 나타나는데요. 동일합니다. 어떤 동상이냐면 눈을 가리고 있고요. 어떤 두건을 눈에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수평조를 한쪽에는 검을 들고 있는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수평조를 들고 있는 것은 공정함을 상징하고 검을 들고 있는 것은 좀 무서운데 엄격한 법을 적용하겠다
바로 엄중한 집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정말 엄중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그런 저울이 있을까요? 판결을 보면 물론 대개 그런 판결이라고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죄인인데 술을 써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한 어떤 수평 저울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평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공정한 수평 저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수평 저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판사가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하면 그 판사 맞습니까? 불의한 판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찾아내시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수평 저울에 인생을 올리시고 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울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올려진 인생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은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와요. 아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상 손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나보니 뉴스인데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피로서는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피를 물려받은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고 또한 할아버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선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대 근동의 습관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보니 뉴스가 통치할 때에 전쟁에 나가면 그러면 이 벨사살을 섭정해서 왕궁에서 대신 있게 하고 자신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신바벨론 이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 뉴스 왕은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이 지금 이제 벨사살은 나라 왕궁에 있는 것이죠.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우리 같았으면 기도회를 열었겠죠. 아니면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신들을 모아다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성 방어를 더 튼튼히 하고 방심하지 말자 이랬어야 되는데 뭘 하냐면 1,000명을 모셔다가 잔치를 벌이는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큰 잔치가 열렸대요. 후궁들과 뭐 왕비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술을 막 진탕 마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든지 아니면 마시고 죽자는 겁니까? 마시고 죽자 아니냐 이거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은 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 모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손 모양만 있어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 손이 나타나더니 뭔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무섭잖아. 일단 손가락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 무릎이 막 서로 막 닿으면서 그렇게 너무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이 두려웠던 거야. 그걸 이제 술을 먹으면서 그걸 이제 뭔가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두려움이 뭐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떨고 있는데 이 글씨를 못 알아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지혜자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줄 것이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근데 지금까지 지혜자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오면 다 모르겠다 무슨 뜻이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뭔가가 이게 지금 불길한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17세기에 그 네덜란드에서 이 벨사살의 연회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저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이 보여지고 놀라면서 주변 사람도 놀라는 이런 장면인데 사실 이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렘브란트가 저걸 표현하면서 벨사살의 그 두려웠던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때에 이 어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 와가지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딱 나타나면 모르는 것이 없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그가 반드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4장과 5장의 몇 년 차이냐? 거의 한 23년 정도의 시기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벌써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이제 소년 아닙니다. 소년 아니고 거의 75세 갈렙교회 우리 멤버가 되신 거예요. 75세쯤 됐고 사실은 이제 공직에서는 물러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미 돌아가셨고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는 그 느부갓네살 때 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주저하지 않고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죠. 26절에 글자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 시대를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27절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어보았는데 끝이 났다.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제국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끝이 났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 난이었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올라갔는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실 아람어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메네는 그 문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문화에서 그 다음에 대겔은 세겔, 문화의 6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겔이 다시 반으로 쪼개지니까 또 작아지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왕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정말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점점 가벼워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두렵지만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평저울이 있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수평저울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그 저울은 정확하고 오차가 없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와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평생을 살았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평생을 산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을 다 재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성남 연합 지방성회 우리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강사이신 우리 김상현 목사님께서 사실 3일 내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그래서 다양한 간증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야.
주로 어떻게 경험하냐면 징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맞아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신데 맞기 전에 경험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산에 갔다가 다리 부러진 어떤 분의 이야기, 2년 또 까먹었어, 2년 뒤 회복하니까 또 까먹고 주일날 또 갔다가 또 부러졌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그렇게 경험하냐 이거죠. 물론 뭐 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뭐 징계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경험하는 그 부산의 모 교회 이모 장로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하셨대요. 왜 그렇게 경험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께 한 환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옮기셔서 그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 치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 속에 오신 거죠. 어쨌든 그분을 잘 돌봐드려야겠다, 치료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할 것처럼 하다가 아, 자기가 진작에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겁은 안 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분이 좀 있으면 영접하시겠구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약을 잘 썼나 봐요. 급격하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가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본인도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아, 하나님 이제 우리 복음 들으셨는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 자를 안 믿겠대요. 왜요? 좋아졌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좋아지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 좋아졌는데 왜 예수 믿냐 이거죠. 거절하시더래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든지. 근데요,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 마지막 순간에 건강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복음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하다니. 차라리 지금 계속 아프셨으면 마지막이라도 영접하셨을 텐데 나아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영어로는 found wanting. 그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족하다. 벨사살의 인생이 부족하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왕에게 뭐 때문에 부족했는지를 쫙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뭐였습니까? 4장이 느부갓네살 교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5장 오늘도 핵심은 교만입니다. 벨사살 왕도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더 깊어지고 확장이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벨사살의 교만은 더 풍성한 열매의 교만입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pride입니다. P-R-I-D-E.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글로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P는 교만. 말 그대로 pride입니다. 무슨 교만이 있었냐? 오늘 23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였대요. 이게 교만이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세운 제국을 봐라, 이 바벨론 성을 봐라, 나의 영광과 위엄과 이걸 봐라 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자, 나라를 세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에는 사실 그는 그런 말 해도 되지, 아유, 그 정도 업적을 세웠는데 그런 말 할 만한 사람이야, 그 정도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혼났단 말이에요. 그럼 벨사살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럼 전쟁 상황이면은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파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그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왕이란 타이틀과 뭐 굉장히 풍성한 것 같지만 내면은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공허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허세였고 허상이었어요.
몇 시간 뒤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요. 바벨론 성읍이. 그 다음에 왕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지금 죽을 운명인데 자기가 죽을 운명인 걸 모르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교만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과장되게 정직하지 못한 자기 평가가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술 마실 때가 아니라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때인데 지금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런 벨사살의 첫 번째 죄는 교만, 오만을 넘어서 방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R인데요. 지체하다, retard입니다. 지체하다. 여러분, 지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셨다. 약속을 지체하면 좀 서운하지만 심판을 지체하셨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니까. 그 지체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것을 지체한다.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이거든요. 지금 뭘 지체했냐? 22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을 알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선왕께서 얼마나 굴욕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셨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실을 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아직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계십니까?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이 친절하게 이 느부갓네살의 이 죄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이에요.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생각이 거만해졌습니다.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징계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벨사살 왕이시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기록을 통해서 알고 말을 통해서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다 아시면서도 왜 아직도 지체하고 있습니까? 대략 이 벨사살의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징계가 벌어졌던 것이 뭐 한 25년 전이라고 치면 한 10대 때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도 20년이 더 흘러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이 아들을 기다려주셨어요.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는 그래요.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벨사살은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이런 그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은 배울 사람이 없었어요.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굴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몸으로 배운 거죠.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잘 봐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믿습니까, 지금? 교만하여서, 지체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계수하시다가 때가 됐어요. 이제는 끝났다.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무게를 재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건 지체하는 것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셨냐면 롯의 처를 기억해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성도들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가 뭐였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퇴폐한 그 도시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막 그 소돔을 떠나기가 그냥 아쉬워가지고 막 머뭇거리고 막 지체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두 손을 붙잡고 그냥 끌어내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롯이 꾸물거리자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 구원 아닙니까?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뭐 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용서하셨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롯의 아내는 죽고 맙니다. 아,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언제도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많이 없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무고한 난민들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가장 큰 패자예요. 사람이 죽으니까요.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어쨌든 그 전쟁을 하나님 멈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몇 가지 징조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게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큰 지진들이 있을 거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내가 올 때는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다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인인 것을 알아라, 징조인 것을 알아라,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서 뭘 준비하라고요? 깨어있어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순종하며 지체하지 말고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두 번째, 달란트 가진 거 땅에 묻지 말라. 왕이 너에게 맡겨, 주인이 맡겨주신 거를 왜 사람들을 위해서, 왕의 기쁨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거 왜 자꾸 미루냐 이거예요. 왜 지체하냐 이겁니다. 그 경고를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공동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지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 내가 예전부터 하려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아직도 지체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벨사살이 누구냐면 이 안 믿는 자를 상징하죠. 근데 그냥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이 벨사살은 부모님이나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믿기를 지체하는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부모님을 통해 들었어요. 또한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징계를 통해서든지 뭐 어쨌든 방식이든지 전에 들었는데도 자기는 믿지 않아.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아요. 부모님은 신실한데 자녀는 믿지 않는 애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차라리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요 억울하지라도 않지, 아 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너가 들었으면 달랐을 텐데, 아, 억울하지도 않지, 아, 다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심지어 성경도 읽어봤어. 예배도 참석했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핑계 못한대요. 2장에 가면 다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재판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대신에 그 모든 판결이 너무 다 맞는 말만 하셔. 아무도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판결 앞에. 뭘 핑계 못하냐? 나 복음 못 들어봤는데요. 어 그래? 근데 너 별 본 적 있지 않아? 너 태양 봤지? 네, 봤는데요. 그게 내가 있단 증거였어. 그게 로마서 1장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조금 보인 게 아니고 환히 드러내 보여요. 환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자연세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못 댄대요. 이 예배당을 운영하려고 해도 뭐 공조기 돌리고 뭐 에어컨 돌리고 전기 써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지 모릅니다.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절로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그냥 알아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게 말, 이걸 믿으란 말입니까? 누군가가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듣고 자연을 보면서도 지치하고 거부하니 이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 흘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지치하는 것이 이 벨사살의 죄였어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체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 이 우상 숭배예요. 아니 창조주를 찬양해야지 왜 피조물을, 이 돌을 찬양합니까? 아니 뭐 이 우상이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뭐 움직일 수나 있습니까? 움직여줘야 돼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근데 벨세살은 그 우상들에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메대 이 페르시 연합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어요, 벨세살. 나라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벨세살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이 바벨론의 우상들, 헛된 우상들을 동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 있죠? 열대 재앙 나오죠? 예. 쫙 뭐 피해자양부터 해서 뭐 개구리 막 이런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이집트에 열대 신이 있어요. 10대 신. 그 하나하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심판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동일한 게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 찬양했는데 바벨론의 마르둑? 그 무슨 신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D, 신성모독, 가다, defile.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아, 술을 마시는 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아, 근데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릇들에다가 술을 마시니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아무래도 좀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경솔하고 가벼운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십계명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영어에서도 오마이 갓을 안 합니다. 갓을 안 해요. 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를까 봐 오마이 굿니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전인 다른 사람들을 모독할 때, 험담할 때, 그거 사실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아까 2부 때 누가 간증하시는데 빵가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오신 분인데 아마 교인들이 와가지고요 다른 교인을 이렇게 막 험담을 하다 그 시험 들어 자기는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받아서 오셔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빵가게 우리 교회 근처 아니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럽히는 일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입니다. 횡령하다. 횡령하다 말 자체도 어렵지만 영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임베즐이라는 단어입니다. 횡령하다, 임베즐. 뭘 횡령했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절이에요.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을 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무슨 돌과 같은 우상들에게는 찬양하면서 게다가 그 일부를 탈취해서 자신을 높이는 횡령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십니까? 왕이시여, 왕께 드려야 될 영광을 횡령하셨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 호흡 못합니다. 그냥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가 알아서 다 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돌려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P는 Pride, R은 Retard, 지체한 죄, 그 다음에 I는 우상숭배, D는 신성모독, E는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 죄. 이 Pride,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벨사살의 죄인데 여러분이 가만 보시면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느 하나 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 지체, 우상숭배, 모독, 영광을 횡령한 거. 다른 누가 아니고 제가 벨사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번. 저희가 인정해 드릴게요. 나는 벨사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평적으로 올라가면요, 무슨 판결을 받을까요? 부족하다.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벽에 쓴 손가락 쓴 글씨죠. 이제 끝났다, 나뉘어졌다, 이제 끝났다는 거 멸망입니다. 절망적인데요. 근데 손가락 쓴 글씨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아,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왔어요. 간음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간음죄. 결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를 간음해서 현장에 잡혔으니 돌로 쳐 죽이자 이겁니다. 사람들이 막 다 돌을 들고 나왔네.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막 땅에 막 몸을 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돌아가. 도대체 무슨 뭘 썼냐? 학자들이 거기 뭘 썼을까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돌 들고 있는 당신들 하나님의 수평적으로 올라가면 당신도 부족하다, 판결받을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치십시오 했더니 다 죄인이야. 도망가요. 다 사라졌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할 거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온 것은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살리려고 온 거야. 하나님, 너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살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하나님의 그 수평저울에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줘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 그 암살, 오늘 벨사살의 암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죠.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저울에 함께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올라가면 부족한데 그분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완전하다,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울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노예 상인이었다가 구원받고 너무 감격스러웠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작곡을 했는데요. 그분이 1773년 새해 첫날 역대상 17장 16절 17절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뭐냐면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의 집안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은혜롭게 관대하게 대해주셨습니다라는 본문이에요. 이게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팔아넘긴 이 극악한 죄인인데 제가 무엇이건데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고 이제 이 작곡을 한 거예요. 작사를. 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을 놀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없다는 사실을 놀라고, 두 번째 천국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연회, 거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포도주를 마셔서 천국의 잔치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부터 동행하다가 그 심판의 저울에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족하다, 잘하였다, 신실한 내 종이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주님 제가 벨사살입니다. 제가 교만했고 주의 말씀에 지체했고 고의적으로 무시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권력을 더 좋아했습니다. 신성 모독했습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욕하고 성전된 몸을 관리하지 못했고 또한 횡령,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주님 제가 벨사살입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셔서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원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럼 벨사살이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간증도 들었고 부모님이 불순종하였다가 징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직도 믿기를 지체하고 순종하기를 지체한 다음 세대가 벨사살입니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죄를 그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103편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하였으니 주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벨사살입니다.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믿었지만 아버지 다음 세대에 믿지 않는 벨사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되어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자비하심, 통성하심, 아버지 하나님 저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만했던 죄, 지체했던 죄,
하나님, 우리 우상 숭배했던 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럽혔던 신상모독의 죄와 횡령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여 모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벨사살입니다. 교만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았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그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 특별히 다음 세대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보고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지체하는 주여 다음 세대 벨사살과 같은 다음 세대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예물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중동에 죽어가는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계기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실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으로 나 합니다. 나의 결망, 나의 결망 부셨도다. 나의 구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 용서함을 얻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며 신실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